정답은 인상이지, 인상. 쟤 뭐 하는 거야? 하이나? 아니, 세상에. 야, 하이나, 그만, 그만, 그만. 나 진짜 햄버거 살판이었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예쁜데? 무슨 예뻐? 어디가 예뻐? 웃는상? 면접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웃는상 만들라 그랬더니 뭐야, 이거 쪼퍼야, 지금. 립스틱으로 입꼬리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 S 초집중. 일상 얼굴 웃는 입꼬리 만드는 S 호떡 건밥 S. 빠밤. 자, 첫 번째는요, 저희가 컨실러를 준비했는데요. 컨실러로 입가를 완전히 깔끔하게 S 까로꼬름하게 정리해야지만 웃는 입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갈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45도 위로 가잖아요. 컨실러를 그렇게 치게 되면은 양감 효과 때문에 조금 리프팅 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딱 나와요. 오, 대박. 그치? 이렇게만 해도 진짜 싹 올라가 보이죠. 토토스 맞은 것 같아요. 어, 그치, 그치? 네, 돈 아꼈다. 왜 그렇게 돈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 사람 너무 시끄러워, 진짜. 여기서는 이제 그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꺼내세요. 브로우 케이크? 이걸 입술에 해요? 아하. 대박. 자, 아이브로우 케이크를 꺼냈을 때 여기 안에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짙은 색하고 요거하고 살짝 섞어줄게요. 자, 그리고 입술을 어 벌려주세요. 자, 호떡 먹을 때 호떡 옆으로 꿀 나오고 그걸 입 끝에 묻잖아요. 꿀 묻은 것처럼 입 끝에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핵심 포인트는 아래쪽을 45도 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야, 너 진짜 호떡 먹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스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톱으로 살살살살 45도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림자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웃는 인상. 우와.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컨실러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 컨실러로 한 번 더 입히게 되면 아주 까로꼬름하게 웃는 인상.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완성. 이제 진짜 딱 면접 보러 가면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김혜인입니다. 어? 되게 웃고 계시네. 인상이 네. 되게 좋아 보이세요. 원래 인상이 좀 좋아요. 합격! 자, 웃는 입꼬리로 이번 면접 자신 있다? 좋아요. 입꼬리 내려간 친구들 태그. 자, 김규수 오빠랑 웃으며 살래 그냥 설레. 웃으며 살래요. 다음 주에 봬요. 빠빠.